연천 미라클은 선발 투수 바로 손호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3실점에서 패전 투수가 됐었고 특히나 군대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 경기 펼치는 손호진입니다. 17채? 네, 커브도 커브 없다고 했던 거 있어, 있다고. 가자. 1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서서 얘기하네, 서서! 자, 1번! 가자! 우리는 1회부터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를 꼭 쫓아가줘야 돼요. 137km의 빠른 공. 볼이 좋지? 볼 좋은데? 원래 볼은 빨랐어. 쭉쭉 던졌어. 볼이 좋은 거 이렇게 좋아 보이냐? 아, 아주 공격적으로 던진다는 네. 거네요. 네네. 본인이 지난 시즌에 좀 추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럼요. 요즘 기분이 잘 맞더라. 최근 야구 보니까 은퇴하니까 잘했죠. 야구 잘했거든. 미러는 타구입니다. 스트라이크 뒤쪽으로 달립니다. 스트라이크 뒤로. 오버야. 됐어,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오버다, 오버다. 미러는 타구입니다. 스트라이크 뒤쪽으로 달립니다. 스트라이크 뒤로, 스트라이크 뒤로. 스트라이크 수! 시간 없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빨리 가, 빨리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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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받아주자, 이렇게 하지. 타구 3년까지 굴러갔고요. 김문호 1루까지, 1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선두 타자 김문호의 1루타.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네, 오늘 이겨야 되는 날이야.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거기다 굉장히 잘 밀어친 타구가 야수가 약간 좀 앞으로 당겨져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장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네. 네, 지난번 경기 때 쭈꾸미가 될 뻔했는데 그렇죠. 아,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는 문어. 아이스 배팅. 직구 치냐? 직구 직구. 야, 첫 타석에 이렇게 치면 느낌 좋다. 잘 친다, 잘 갔더니. 무사 2루, 최고의 득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동점 주자가 득점권에 나간 상황에서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네, 최소한 밀어 치면서 이 김문호를 상루를 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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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밀어는 타구입니다. 일루 쪽에 빠. 됐어. 아, 맞습니다. 자, 한 5점 내자. 이래 그냥. 보내줘, 보내줘. 해봐, 해봐. 오. 근데 헛스윙이 되네요. 체인지업이야? 근데 이 체인지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좋네요. 삼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김문호를 무조건 한 베이스를 더 가게끔 해야 돼요. 박용택 2대5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슬루타 나와야 돼. 훌리안 볼 카운트의 정도는 타격했습니다. 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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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3루! 3루 선택! 안녕!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격수는 이격수가 3루! 무대해요! 이격수는 이격수가 3루! 무대! 그런데! 그런데 퇴근하지 못해요! 그래, 몸빵해, 몸빵해. 몸빵해. 오케이, 몸빵. 땡큐, 땡큐, 땡큐다. 스타트 늦었죠? 어, 늦었어. 그냥 이지로 가는 건데, 늦었어. 아, 호든 거블러죠. 아, 지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아니, 이건 사실 미스예요. 왜냐면 평범한 네. 유격수 당볼이었기 때문에 김문호가 뛰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스타트를 끊었고요. 네, 네, 네. 사실상 송구만 정확히 갔더라면 무조건 아웃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김문호 선수의 등을 때립니다. 헤매 맞고 멀리 굴러갔어야 됐어. 대단 좋은 말이야. 고마워해. 진짜 감사하잖아.